그 원래 오늘 이제 오늘 방송할게. 사주 초보를 위한 용어 정리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고, 그냥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하다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계획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좀 지나치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용어들이, 심지어 몰라도 되는 것들도 많고, 잘못 퍼져나간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거 추리고 추려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 중에서도 그냥 검색해서 알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요 놈을 준비했어요. 메모장. 네, 메모장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사주를 제일 처음에 접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명조 또는 만세력 또는 원국, 이런 이야기들 하죠. 이거 세 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요. 그냥 달력을 60갑자로 표현한 형태. 이것을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접할 때 명조가 어떻게 됩니까? 뭐 만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원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대운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 누구나 대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운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숫자, 이게 대운이에요. 이게 뭐 용신, 대운, 뭐 이거는 일단 무시하세요. 이거, 예, 제가 만세력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런 쓸데없는 건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그냥 필요한 거는 이 한자 8개와 이 대운, 필요하다면 세운까지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거 두 개만 있어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9, 19, 29, 이거는 다 나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 그래서 9살에 이 병자라는 글자 두 개가 이 원국에 적용이 돼서 그 사주에서 이 병자라는 두 글자를 10년 동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가 넘어가면 이 을해라는 글자로 체인지가 되겠죠? 체인지가 되면서 또 병자는 사라지고 이 을해라는 글자가 또이 사주에 10년을 가겠죠. 죽을 때까지 운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가고, 누구나 가지고 가고, 이 숫자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게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운은 무엇이냐? 세운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운. 2021년은 신축년이죠. 2022년은 이민년이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무슨 연세가 밝았습니다. 의미가 없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이제 겪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이 년을 중심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색깔이 흰색이고요. 축이라는 글자는 소를 의미하니까 흰소의 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임이라는 글자는 검은색을 의미하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를 얘기하니까 아마 2022년에는 이민년 흑호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사고를 불러와요. 우리가 1년 동안 운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대운은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두 글자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건 사고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고서를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뭐 기미대운에 사망하였다, 이런 대운에 사망하였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대운만 가지고는 사망한 거를 추론할 수가 없죠. 사건 사고가 아니거든요. 사망은 사건 사고잖아요. 그래서 대운에다가 세운까지 접목을 해서 디테일하게 봐야지, 대운만 가지고 생사를 논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운 세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용신. 드디어 나왔어요. 아,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여기에서 용이라는 것은요, 용은 쓰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쓸 용이에요. 쓸 용입니다. 쓸 용. 쓰다라는 소리,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처음 배울 때 이제 가장 처음에 접하게 되는 개념이, 가장 빨리 접하게 되는 개념이 용신이고요. 이 용신의 의미가 잘못 퍼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를 공부하면서 헤매고 길을 잃고 한 10년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왜? 자꾸 용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때려치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내가 배운 용신대로라면 이 용신이 오는 눈에 좋아야 되는데
안 좋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흥미도 잃게 되고요. 안 맞으니까. 그리고 사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요. 때려치게 돼요. 이게 지금 진짜 잘못 퍼진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 용신이 얼마나 그 말하기에도 좋고 꾸미기에도 좋고 속이기도 좋냐면요. 이 용신 앞에 다섯 글자가 붙어요. 뭐 조후용신, 억부용신, 뭐 통관용신 이러면서 온갖 단어는 다 붙어요. 용신 앞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용신은 쓴다는 소리예요. 쓴다. 그러면은 쓴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사주에서 쓰는 게 있다면 그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물론 이제 용신이라는 개념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것은 자평징전이라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서에서 우리가 팔자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한 것 이게 있을 거예요. 가장 세력이 강한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내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꼬르 내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상관이 가장 강하다 이러면은 반골기질 이렇게 연결되겠죠. 상관이 강하면 반골기질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다 튕겨낸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반박 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답하고 예스맨이 될 확률이 크다고요. 어른이 특히 가르쳐주면 이해하고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런 강한 에너지는 직업으로 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이것을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면 좋은 게 아니라요. 직업적으로 뚜렷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요. 상관이 승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이 상관의 한 역할은 관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을 감시하는 역할에 잘 맞겠죠. 그러면은 상관이 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뭐 언론 계통이라던가 뭐 시민 단체라던가 환경 단체라던가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을 감시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잘 어울릴 거라고요. 이런 쪽으로 직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 거를. 근데 상관이 하나 있는데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승화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직업으로 승화하는데 강한 에너지가 왜 중요하느냐. 직업이 약한 에너지로 만약에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은 직업이 수십 번 바뀔 거예요. 운이 올 때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에너지가 약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치는 운이 오면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사주에서 이런 에너지가 강하다 이러면 어떤 운이 오더라도 그 성향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용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것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덕을 사용하는 용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굳이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직업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용신운에는 직업적으로 좋은 거지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신운에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별을 한다던가 사별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다친다던가 아니면 뭐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진다던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던가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내 직업은 문제가 없다고요. 오히려 직업적으로는 더 잘 나가요. 직장에서 더 잘 나가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내가 도맡아서 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해요. 용신은 대체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기분이 좋다? 좋아진다 마음이? 아니라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신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또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용신이 오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못 깨니까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라는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걸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격이라고 하고요. 격을 사용하는 것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바꿔볼게요. 상관이 가장 강하고요. 이 상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인이 되죠. 상관 페인 해야 되니까 뭐 상관 페인은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상관을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상관이 가지고 있는 흉폭함이라던가 반골기질을 잡아주는 게 정인인데 그러면은 상관이 사주에서 강할 때 정인도 강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격을 써주는 게 용신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격이 있고요. 격이라는 것이 있고 격을 쓸 수 있게 용도를 정해주는 게 용신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신이 용신이면 좋다?
당연히 지워버려야죠. 왜? 용신이 와서 내 쓰임이 생기고 내 직업이 결정이 되고 직업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나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신운에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용신을 엉뚱하게 잡는 경우가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 용신 얘기만 한 1시간 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축약해서 군더더기 빼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희신. 우리는 용신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희신이라는 개념을 용신을 생하는 것 이게 희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신이 수면은 희신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 용희신 이렇게 엉터리 통변들을 하죠. 질문이 잘못됐는데 이거 말이 될 수가 없죠. 자, 희신의 희를 한자를 번역하면요 기쁠 희가 됩니다. 그러면은 희신은 용신을 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간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간이 좋아하는 것 이때는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개입이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주 추운 계절의 목 나무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목은 볼 것도 없이 화를 좋아하겠다. 예, 볼 것도 없이. 왜? 추운 계절의 목이니까 이 목이 살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희신인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화가 희신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에서 화운이 오면요 직업적으로 잘 나가는 거,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연애를 하는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 운 자체에서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희신운은 보통 행복 지수와 연결이 된다. 용신하고 희신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예요. 따로. 그리고 희신이니까 뭐겠어요. 내가 아무리 직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주에 희신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취미를 가지든 뭐 좋아하는 행동을 하든 이런 행동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대체로 행복지수와 연결이 있죠. 그래서 희신하고 용신은 지금 아주 잘못 퍼진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용신이 오면 좋다? 그리고 용신이 오면 좋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해주는 희신이 오면 좋다? 아주 엉뚱한 거예요. 기본적인 의심조차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들은. 기쁠 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신이 매번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기신. 귀신은 내 사주에서 가장 꺼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나마 좀 제대로 퍼진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귀신은 꺼리다는 뜻이에요. 꺼릴 기에 정신신 이렇게 써서 귀신신 이렇게 써서 내 사주에서 가장 꺼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신의 반대 개념이에요. 싫어하는 것, 내 사주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붙잡는 것. 그래서 귀신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사주에서 너무 왕한 세력이 일간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랑 완전 반대되어 있다던가 일간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글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글자를 방해하는 글자가 있다던가 귀신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일간이 싫어하는 글자가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월지가 귀신이라면 부모님을 싫어한 거죠. 꺼리는 거죠. 육친으로 연결된다면요 연월이 귀신이라면 집안과 집안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 집안의 환경 자체를 탓하고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일간이 그냥 싫어하는 에너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내 사주를 보고 아, 내 사주는 어떤 글자를 싫어할까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육친적인 통변인 거고요. 귀신은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운이 바뀌는 2에서 3년 정도의 찰나의 시간. 이게 찰나가 맞나? 네, 일단은 찰나라고 할게요. 이 시간을 우리는 교운기라고 해요. 교운기. 운이 교체되는 거예요. 절기가 바뀔 때는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죠. 운이 대운이 바뀔 때는 교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운기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보통 이 교운기에서 사건 사고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왜? 아니 나한테 10년 동안 적용되어 있던 게 날아가고 새로운 게 오는데 당연히 사건 사고를 겪죠. 10년 동안 절친으로 지내던 그 친구가 나한테 사기치고 뒤통수 칠 수 있잖아요. 10년짜리 운이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인간관계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교운기라고 하고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교운기에 어떠한 큰 사건 사고를 한 번쯤은 다 겪을 수 있다. 앞뒤로 한 2, 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후. 사주 내의 기후를 보는 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후는요 직접적인 성패의 영향은 별로 없다. 대신에 환경, 타이밍, 만족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잠깐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고요, 사주에 전부 추운 에너지만 있어요. 어디 한 점, 화기가 한 점도 없어, 내 사주에. 그러면 그 사주는 꽁꽁 얼어 있잖아요. 자, 꽁꽁 얼어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변화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이죠. 환경이 얼어 있는 거고 겨울인 거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잘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하고 나의 타이밍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얼어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화운이 오면은 다 녹을 거 아니에요, 내 사주가. 녹으면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환경이 바뀌겠죠, 따뜻해지니까. 그러면은 조건적으로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혼이 안된 케이스,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 직업의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왜? 내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빨리 결혼하려고 재촉하는 바람에 소개팅 나갔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고 다시 만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결혼했고 타이밍을 놓친 거죠. 조후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 조후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 내 온도와 습도를 보는 게 조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후를 보는 게 이제 한난조습이에요. 그래서 한은 춥다, 난 따뜻하다, 조 건조하다, 말랐다, 건조하다, 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춥다, 따뜻하다는 알겠죠? 춥고 따뜻하다는, 이거는 제가 한난조습을 앞에 아마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생설극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극은 알 거예요. 근데 설하고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오행이 있습니다. 뭐 목이라고 할게요. 목이 있고요. 목은 화를 생하죠. 화를 생합니다.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생화라고 하죠. 근데 목생화에서 생은요. 생은 앞의 오행이 우선한다. 따라서 뭐냐면은 화는 가만히 있고 목이 내가 막 밀어서 화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후륜 같은 거예요. 후륜. 뒷바퀴가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는요. 뒤의 오행이 주도한다. 아, 주도한다. 주도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화가 목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동차로 또 얘기하자면은 전륜 앞바퀴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이 자기가 알아서 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화가 어쩔 수 없이, 화가 목을 끌고 가는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인 내가 주도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엄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주도하니까. 근데 목이 주도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이것저것 영양제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공부하라고 푸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엄마가 주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인성이니까. 그래서 주도에 따라서 생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극제도 똑같아요. 극제. 극은 내가 극하는 거고요. 제는 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설극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 억부. 이거 누르다는 뜻이에요. 누른다. 부는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누른다, 도와준다. 자, 이게 뭐겠어요? 어떤 한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너무 강한 거야. 너무 강해서 너무 폭발적이야. 조금 억누르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아. 이러면은 억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건 뭐겠어요? 어떤 글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불이 하나 있는데 촛불 하나가 있는데 이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럴 때 이제 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도와주는 거. 이것은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고 어떤 하나의 글자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할 때 그런 걸 이제 사주에서 보는 관법이 억부법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일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을 중심으로 억부를 논한다. 물론 월간의 억부를 보기도 하고 월지의 억부를 보기도 하고 이 억부는 어디에 적용을 해도 돼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물리력인 총량이 있는지, 힘의 총량 또는 복의 총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보는 게 억부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많은 관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관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그래서 억부로 해서 나온 논리가 뭐냐면은 강약왕쇠예요. 우리가 이거를 강약왕쇠라고 하는데 강하고 왕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쇠하고 약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강은
생을 받아서 강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당 오행 자체가 강한 것. 쇠는 설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약해진 거. 배터리가 소모된 거예요. 이 약은 극강해서 받아서 약해진 것. 그러니까 약은 두드려 맞은 거고 쇠는 에너지 소모를 한 거예요. 왕은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부모님이 먹을 거 갖다 주고 힘내라고 하고 정신적으로 응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해진 거고 멘탈이 이렇게 강해진 거고요. 강은 그냥 근거 없이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인자일주가 있다. 이건 이제 조금 완전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자 이러면은 위에도 수고 밑에도 수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왕인 거예요. 왕. 왕한 거예요. 근데 임신으로 있어서 밑에서 생을 받죠. 그러면 얘는 강해진 거예요. 강왕이 달라요. 미묘하게 다른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퉁쳐서 신약 또는 신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신을 얘기하는 건요, 신은 몸신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통관한다. 통관한다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오행의 구조가 목화토금수잖아요. 목화토금수고, 자 이렇게 해서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순환의 고리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계속 순환하는 이런 순환 고리를 얘기하는데요. 통관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세요. 나무가 타면 불이 되고 불이 타면 재가 되고 이렇게 재가 된 땅에서 이렇게 쇠붙이라던가 금속 광물들이 나오고 이 쇠붙이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물이 다시 목을 생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화가 빠진 거예요. 화가 빠져있어. 그러면은 목이 토를 보면은 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극하잖아요. 자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화가 갑자기 운에서 오던가 아니면은 사주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하고 토사 이러면 이걸 화를 통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통관. 통관에서 극화된 에너지를 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용어를 통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용신이 쓰여서 통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이랑 토밖에 없는 사주에 화운이 오면은 화생토돼서 목생화 화생토돼서 통관이 됐네. 통관 용신이네. 화운이 좋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요, 통관을 안 해도 되는 사주가 있고요. 통관이 안 되는 사주도 있고요. 화운이 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때문에 사주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지죠. 이게 통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통관이 안 되면 어떤 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건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용어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사주 있는 그 자체를 느끼고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용어에 휘둘리다 보면요 실력 안 늘어요. 격국. 자, 격은 우리가 이제 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은 이제 판을 얘기하는 거죠. 판. 이건 뭐냐면요, 내 사주의 모양이에요. 모양. 근데 그냥 모양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이라던가 타 매개체가 나를 봤을 때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는 인지 부조화가 일간인 나의 입장 그리고 월 연월인 너의 입장이 달라요. 인지 부조화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랑 남이 나를 볼 때 다른데, 일간인 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너무 뚜렷한 거거든. 내가 이게 이제 억부예요. 억부에서 왕할 때, 억부로 봤을 때 신왕할 때 일간인 나의 입장이 강조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멘탈 세다 그러죠. 그래서 신왕하면 멘탈이 기본적으로 세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연월인 너의 입장이니까 약할 수 있겠죠. 휘둘리겠죠. 이게 격국의 입장이에요. 일간인 입장하고 격국의 입장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사주를 보면요, 내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이고요, 사회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여요. 사실 사주 상담할 때는요, 그걸 두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상담이 돼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이번 올해 회사에서 프로젝트들도 다 성공적으로 했고, 내가 회사에 벌어다 준 수익이 얼마고, 내가 기여한 게 이만큼 많은데 승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간인 나 입장으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먼저 위로를 해드려야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근데 연월인 회사의 입장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격국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내 사주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대체로 직업하고 연결이 돼요. 직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있는 것과 정관이 격으로 있는 것이 다르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관이 있는 거랑 정관이 격으로 있는 거랑 너무 달라요. 정관이 있는 거는요, 그냥 정관은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직장인 하면 잘할 것 같은 이미지예요, 그냥. 근데 격으로 있으면요, 직장인을 잘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직장인이 체질이에요. 그게 직업에 맞는 거예요. 그게 격이고요. 이걸 이제 격으로 쓰려, 이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격은 그릇이다. 뭐,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물그릇, 물컵도 있을 것이고, 반찬 용기도 있을 것이고, 뭐, 플레이팅 하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그릇을 사용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용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밥그릇인데, 이것을 물컵으로 사용한다. 뭔가 모양이 안 맞죠? 혹은 밥그릇인데 이게 깨져 있다 이럴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용신이 조금 이상한 거고요, 깨져 있는 것은 격이 뚜렷하지 않거나 파격인 거예요. 격도 뚜렷하면, 용도가 확실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격이 그러니까 용도가 확실하고 모양이 뚜렷하면요, 성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직업이 정해져 있음. 그리고 파격은요, 직업이 뚜렷하지 않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죠? 머릿속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한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울리는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얘는 이 직업 말고 요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이거 말고 이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간인 나의 입장과 격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는요, 내 입장보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파격이에요. 저도 파격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명리를 배운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야, 너는 명리 직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격의 입장으로 저를 본 거예요. 아, 중동창이 저거 하면 뭔가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의 저는 하기 싫었던 거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입장하고 상대방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궁. 궁은, 이거는 집이잖아요, 집. 한자가 집이잖아요, 집. 자, 그러면은 팔자가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요. 이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궁. 이 자리에 의미하는 것들,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여기가 다 개별적인 집 같은 거예요. 월간이란 집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정화라는 글자가 또 이게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월간이라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궁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에 대한 얘기는 그 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궁에 따라서 얼마나 해석이 달라지는지, 그걸 뭐 10가지 십성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십성은 무엇이냐? 십성은 각각 오행에 붙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행은 무엇이냐? 이건 하드웨어인 거예요. 자, 오행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게 오행이고요. 갑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옆에 상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얘가 십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십성 또는 십신 또는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각각 십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유튜브에 지금 입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약왕세에서 하지 못했던 게 다라는 글자가 있어요. 많다. 다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와 왕을 구분해야 되는 게요, 왕은 이 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하려면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순일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 한 점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이러면 성한 거고요. 다하다는 건요, 에너지가 분산된 것이에요.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목이 하나가 있고요, 지지의 인이라는 글자가 두 개 있으면은, 인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었으면 다한 거예요. 이 목의 에너지가 분산된 거예요. 에너지가 분산. 왜냐면은 이 을목은 지장간 인해서 힘을 제대로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목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뭐 병화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이 병에서 투관됐고 병에서 투관됐고 그래도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신으로 있다, 한 기둥으로 있다, 경
신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 기둥으로 순위를 해져 있죠. 이러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다하고 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다 하면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요. 보통은 사건 사고를 달고 오거나 집중이 안 돼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를 오래 유지하는 힘도 약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왕은 구분하셔야 돼요. 재가 많으면 재다하다 또는 재왕하다라고 하는데, 재다와 재왕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행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고, 자, 십성에 대한 것도 식신상관, 십성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편재, 정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견, 겁재가 있는데, 얘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식상이고요, 재성이고요, 묶어서 관성, 인성, 비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식신이 있든 상관이 있든 말하기 편하라고 식상이라고 그냥 표현해요. 식신상관 이렇게 하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식상이라고 한 거고, 식신만 있어도 식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상관만 있어도 식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들이 용어가 참 많아요. 자, 처음 얘기할 건 식신에 대한 얘기부터. 식신, 재살. 자, 이게 무슨 용어냐. 식신이 편관을 극할 때. 그래서 편관이 식신에 의해서 해결될 때 식신 재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재살이 되는지 식신 재살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재살이 안 되는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용어는 식신이 편관을 극하게 되어 있어요. 오행 구조상 어떤 사주더라도 그럴 때 이제 식신 재살이란 용어를 써요. 그리고 식신 재살이 된다는 건 제대로 식신 재살을 하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신 재살은요, 문제 해결을 하다가 말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신 6위 승재관. 자, 이거에 대한 조건은 식신 6위를 먼저 해야 돼요. 식신 6위를 한다는 것은요, 식신이 일간을 굉장히 잘 설기한다, 일간의 에너지를 잘 빼어내고 있다, 고효율로 설기한다. 조명으로 치면 LED 같은 거예요. LED가 어때요? 99%의 효율이죠. 로 빛 에너지로 승화하죠. 전기를. 예. 이게 이제 식신 6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신이 일간의 에너지를 제대로 못 끌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백열 전구. 에너지를 20에서 30% 정도밖에 빛으로 승화하지 못한다. 열로 버려지는 게 70%의 내지 80%란 거죠. 이거는 식신 6위를 못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신을 유기하는 명은 승, 이긴다는 소리예요. 뭐를? 재관을 이긴다. 그래서 제 돈 잘 벌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식신으로 설기해서 삶의 질,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훨씬 낫다. 자, 그래서 식신 유기 승재관이 되는 명은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식신 유기를 잘하면요, 돈과 명예를, 우리는 돈과 명예를 쫓아가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돈과 명예를 안 쫓는다고요? 물론 처음부터 안 쫓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지.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쫓다가 이제 탈락하거나 하는 거지. 다들 얻으려고 한다고. 근데 식신이 유기하는 명은요, 재관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런 물질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걸 얻어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냥 순수 자아실현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 6위 승재관이라고 얘기해요. 돈 명예보다 낫다 이거예요. 실제로 식신이 잘 6위하면요, 엄청나게 삶의 질이 좋습니다. 그런 욕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삶에 만족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식신 6위 승재관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관패인. 자, 상관이라는 반골기질, 반항, 거부, 이게 네거티브죠. 이런 게 상관이에요. 청개구리. 자, 이들은요, 사회 부적응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적응자라던가 사회 시스템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속되기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속되기 싫어하는 이게 뭐야?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질,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싫어하고 불평불만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 기득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상관 있으면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라는 글자가요, 이게 찬다는 소리예요. 찬다. 찰패예요.
찰패. 허리춤에 찬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를 차냐면요. 인성이라는 문서, 공인, 자격을 차는 거예요. 차고 상관을 쓴다. 상관을 쓴다는 거는 이런 거부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스템을 손보는 행동을 자격을 갖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 패인이 됐다는 건요. 이런 반항적 기질이 반항적 부적응 기질이 교육을 통해 또는 공부를 통해 바로 잡힌 것, 제도로권으로 승화시킨 것, 이것을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패인은요,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반굴 기질도 있고요. 잘못된, 우리가 얘기하는 말잘 듣는다가 아니라 말 더럽게 안 듣는다예요. 근데 인성을 통해서 바로 잡힌다는 건 뭐겠어요? 부모님이 얘를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경향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그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직업화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관패인이라고 하고요. 상관패인이 잘 되려면 반드시 상관을 바로잡을 정도로 인성이 강해서 상관을 극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관패인이고요. 상관, 견관. 상관이 정관을 견제한다. 또는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 상관이 뭐냐면은 반굴, 반항인데 이거 시스템이죠. 기존 시스템이나 신질서가 구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상관은 젊다, 정관은 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젊다가 늙었다가 되겠죠. 과거형으로 하면은. 예. 그래서 정관은 기득권이라고 하고요. 또는 구세대라고 하고요. 여기는 신세대. 신질서를 제시하는 사람, 개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 내 상관이 있고 정관이 있으면요, 그런 걸 고치려고 하는 에너지가 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관이 꼰대가 되고요, 상관이 있으면 나이를 먹어도 젊은 사람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면 되고요. 어쨌든 상관이 경관을 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합살, 이게 뭐냐면은 상관이 편관을 합해서, 합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편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여기는 반응이 극적이다. 반전이 있다. 마지막에 뒤집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펜싱 선수 박상용인가요? 이 선수가 펜싱하다가 막판에 내리 5점 연속으로 따면서 역전 승부 일어났잖아요. 이거예요. 상관합살. 극적으로 순발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관합살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간이 음이어야 돼요. 음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관합살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토가 경금하고, 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얘가 편관이고, 얘가 상관인데, 둘이 합을 해서 합살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합이 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이게 상관합살이라는 용어고, 음간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재극인, 말 그대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계산과 인성이라는 검증이 만나서요. 현실 감각을 부여하는 것. 검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 이성, 현실. 그래서 재성만 발달하면 너무 사람이 현실적이기만 하고 이상이 없어요. 인성만 있으면 너무 헛된 바람만, 헛물만 들키고 현실감이 없어져요. 근데 이두 개가 적절히 있으면은 재극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탐재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재괴인이 뭐냐? 재성이라는 현실적 가치, 돈을 지나치게 극대화시켜서 인성이라는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자, 탐재괴인 조건은요. 재성이 반드시 왕해야 되고요. 인성이 약해야 돼요. 인성이 유지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약하면은 탐재 개인적 성향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뭐겠어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사는 것. 장기 매매. 이거 다 뭐예요? 도덕적인, 돈으로 지나치게 다 하는 거죠? 탐재 개인했다는 건요. 돈을 너무 탐하다 보니까 인성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재가 강하고 인성이 지나치게 약해서 인성이 유지가 안될 정도가 됐을 때 탐재 개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재생관. 관이 뭐냐면 사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재는요, 현실 감각이죠. 그러면 뭐냐면은 사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재생관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에 문제도 없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인데 사회 시스템에 거부를 거의 안 하고 맞춰가다 보니까요, 승진도 잘 되고요, 출세하는 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출세가 직장 내 출세인 거지, 사업을 하는 개념이랑은 또 달라요. 직장인으로서 최고라는 소리예요. 재생살, 현관을, 현관이라는 위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이제 고통,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힘든 것, 온갖 힘든 건다 갖다 붙여도 돼요. 재생살이 된다는 건요, 이런 거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가중시키는 이유는 이 살이 결국에는 편관, 살은요, 편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편관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보통은 일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간이 다룰 수 없을 때 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간이 못 다루는 건데 살이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주가 될수 있어요. 근데 재생사야 되는 사주가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그 직업을 쓴다는 소리예요. 보통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형사, 강도를 잡으러 막칼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흉악범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형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군인 중에서도 최전방에서 지휘하면서 싸워야 되는, 전투에 직접 참여해야 되는 뭐 군인 간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런 사람들, 재생살이 있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혹은 직업 중에서 그 송전탑 같은 데서 엄청나게 고압이 흐르는 고공에서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재생살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자 약살. 자, 이거는 사주에 관을 쓰고 싶어요. 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쓰고 싶은데 너무 약한 거야, 살이. 그럴 때 재생살이 필요하겠죠. 재를 써서 살을 강하게 해준 편관이 강해지니까 직업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자 약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편관이 아주 약하고 재성이 생할 때, 그렇게 해서 직업을 만들 수 있을 때 제자 약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남자 사주에서 제자 약살이 되어 있으면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직업을 얻는다던가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제다 신약. 자, 제다 하다는 거, 제다는 재에서 편관하고 똑같이 편관이 일간이 감당 못하면 살이라면서요. 그럼 제다라고 한 것은 재성을 감당하지 못한다예요. 그냥 재가 많다고 제다가 아니라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에 휘둘린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자한테 휘둘린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나는 가난한데 주변은 죄다 부자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백수이다. 셔터맨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재성이 많고 일간이 약한 것 같아요. 다 죄다 신약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백수 같으면 죄다 신약이에요. 백수 같으면. 그게 아니면 보통 제가 왕해서요, 재성을 다룰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뭐 재반 많고 약 신약하면 다 죄다 신약이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관인상생. 정관이 정인이나 편인을 만나서요, 정관이라는 시스템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걸 관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면 정관의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부라던가 정치권에서 나쁜 짓을 하는데 관인상생 돼 있으면 다 받아들인다고요. 관인상생은 불평불만이 별로 없고 그냥 받아들여요. 국가에서 하니까 그러려니,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요. 상관은요, 왜 그러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야 관이 긴장을 하게 되고요, 관이라는 국가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 보통 관인상생이 되어 있으면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관이 단단해지죠. 더욱더 만약에 미친 짓을 하는 국가라면 더욱더 미친 짓을 할수 있다고요. 관인상생만 있다면 세상에. 그래서 상생이에요, 상생. 서로 생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관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생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재생관, 뭐 식신생재, 하여튼 그런 생이 다 붙는데 관인만 상생이란 말이 붙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살 혼잡. 자, 이 혼잡이라는 게 있어요. 혼잡은 보통 정과 편이 같이 있을 때 혼잡이에요. 그래서 정재, 편재 이러면 이제 재혼잡이에요. 식신하고 상관은 식상 혼잡 또는 그냥 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인, 편인 이러면은 인성 혼잡,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요, 정관이랑 편관이랑 같이 있을 때 혼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명의 관살 혼잡이면
시집을 두 번 간다. 주변에 남자가 많다. 바람을 핀다라는 개소리들을 하죠. 이거 개소리예요, 진짜로.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나? 아니, 지금 무슨 50년대도 아니고. 자,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요. 정관도 남자고 편관도 남자니까 남자가 많아. 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을. 자, 이거 혼잡이 됐다는 건요. 정관도 맞고 편관도 맞다예요. 그럼 정관은 뭐냐? 정관은 절차를 지키는 것. 편관은요, 절차를 무시하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있는 거니까 둘 다 맞다예요. 자, 그러면 뭐겠어요? 정관은 회사를 들어갈 때요, 복지가 중요하겠죠. 복지가 월급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편관은 복지보다 월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요, 항상. 사주에 정관밖에 없으면 정관으로 선택을 하고, 편관밖에 없으면 편관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정관은 안정이에요. 편관은 모험이란 말이에요. 리스크. 그러니까 편관만 있으면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요. 내 몸이 조금 상하더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직보다는 밖에 나가서 뭔가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정관이 있으면은 안정이 돼야 되고 사무직이어야 되고 복지가 더 중요하고 워라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둘 다 있으니까 뭐예요? 둘 다 맞으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고를 때 헷갈려요. 정편과 관사론잡은 남자가 많다가 아니라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혼잡이 되면 선택장애가 기본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관사론잡이지 무슨 헛소리들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혼잡이든 혼잡이 있으면 선택장애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살인상생 말 그대로 편관하고 인성이에요. 그래서 편관이라는 위협, 그리고 인성이라는 인내, 참고 견디고 그것을 승화시킨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표현하죠. 고진감래라고 하죠. 이게 살인상생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대단히 뛰어나고 힘든 걸 견디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극설교가. 자, 아까 설이 뭐라 그랬어요? 설. 대상 에너지를 빼어내는 것. 설이죠. 이 대상은 이제 일간을 얘기해요. 대상은 일간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자, 그 가라는 글자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어내는 것이 더해진다.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해지는 것은 식상으로 보통 빼어내잖아요. 식상으로 빼어내죠. 그리고 더해지는 것은요, 당연히 이제 식상이 더 강해지면은 더 극설이 되니까 더 약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극설교가의 진짜 조건은 편관이 있어서 일간이 극당할 때. 그리고 식신이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식신과 편관이 모두 있는데 식신 제살이 안 되고 편관이 감당 안 될 때를 극설교가라고 해요. 이게 진짜 극설교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막 헬스를 하고 있어. 헬스를 막 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식상으로 이미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편관이 와서 일간을 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편관은 일간이 편관을 못 막는 거예요. 신약하면은 식상으로 제사라는 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극설교가가 되면 목숨까지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정말 생명이 위험한 사주일 수 있어요. 이런 사주는 단명할 수 있어요. 제가 단명이라는 표현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써요. 근데 정말로 극설교가가 되는 명이라면요, 단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굉장히 약한 비견겁재라던가 인성들이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게 용신처럼 되죠. 희신처럼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예요. 그래서 식상으로 이렇게 빼어내는 에너지가 강한 사주가 그런 편관이 강하게 온다 온해서 대운까지 편관이다 이러면은 조심해야 돼. 건강 조심해야 돼요. 일단 급사하거든요, 정말로. 군비쟁재가 있어요. 군비쟁재의 군은 말 그대로 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는 비견을 얘기하는 거고, 쟁재는 말 그대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를 놓고 재성을 극하는데 비견도 같이 극한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경쟁한다예요. 경쟁한다. 재성이라는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돈을 뺏긴다라고 표현하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뺏긴다고 표현해요. 근데 뺏기는 게 아니라 뺏어 올 수도 있다. 모두 투기적 성향.
공비쟁이 또는 군겁쟁제. 겁재가 쟁제하면 군겁쟁제고요. 비거 비견이 쟁제하면 군비쟁제예요. 이거 합쳐서 쟁제라고 퉁쳐서 표현합니다. 쟁제사죽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쟁제가 되려면요, 비견 겁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재성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뺏을 수도 있고 투기적 성향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주식, 도박. 주식은 재테크를 한다고요? 뭐 재를 다루는 기술이라고요? 남의 돈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반드시 100% 확률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예요 이거는. 도박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 도박을 연, 그 투기장을 연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쟁제가 안 되어 있으면 투기 성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뺏기는 것만 생각하세요? 뺏어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쟁제가 있어야 부의 그릇이 크다. 예, 쟁제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돈 뺏어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쟁제를 제발 나쁘게 보지 말고요. 쟁제가 잘 되어 있으면요, 경쟁하는 거를 즐길 수도 있어요. 쟁제가 되어 있으면 경쟁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하는 모든 환경이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쟁제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음식점 내면은 바로 앞집에 뭐가 있어요? 음식점이 있어요. 편의점을 열면은 뭐 어때요? 50m 가면 편의점이 또 있어요. 아파트 앞에 편의점 하나 있고 아파트 뒤에 편의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가죠. 가격 신경 안 쓰고. 쟁제가 돼야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쟁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렇게 경쟁에 쉽게 참여를 하지 않아요. 운에서 쟁제가 왔다.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등락애갑이니 습을상정이니 벽갑인정이니 기토타김이니 또는 뭐 금백수청 뭐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이것은 모두 오행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행의 특징. 자, 오행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좀 깊은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내용이 좀 깊어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삼합, 방합, 천간합, 쟁합, 암합, 명합. 일단 이렇게 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삼합은 그냥 수준, 오행 세 개가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것.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요, 목적 지향이 되고요, 정신적 수준을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삼합이에요. 그래서 인오술 삼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목화토가 모였잖아요. 오화라는 가운데 있는 글자 중심으로 목이 목생화를 해주고요, 술토가 화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오화가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목이랑 이 인목이랑 술토는 완전 다른 놈들이었는데 어떤 공통의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정신적 수준이 맞아야 돼요. 얘는 부산에 살고 얘는 강원도에 살고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사주를 공부하겠다는 목적으로 다 수원으로 모이죠. 이게 삼합이에요. 멀리 있어도 모일 수 있어요. 자, 이게 삼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방합은요, 비슷한 성향끼리 모여서 세력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 오행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에서만 일어나는 거고요. 삼합이든 방합이든 인묘진이 모여서 방합을 이룰 수 있어요.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이거는 뭐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설명하니까. 청간합은 갑기합이 있고 그리고 을하고 경이 있고 병하고 신이 있고 정하고 임이 있고 무하고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합을 얘기하자면 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쓸 때 어떤 통변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상 위의 다섯 개가 합하는데 이렇게 합을 하면 제거되는 게 아니라고요. 합을 하면 서로 끌려서 서로에게 목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너무 좋아해서 끌려서 서로에게 목적해요. 아, 쟤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없어진다고 이해하시니까 사주통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편관이랑 합을 하니까 편관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없어졌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통변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서로한테 끌려서 목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은 통변이 더 쉬워집니다. 자, 쟁합은요, 예를 들어서 병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병병이 있고 신이 여기 딱 하나 있으면은 얘도 신금을 가지고 싶어하고 얘도 신금을 가지고 싶어하죠. 이걸 쟁합이라 그래요. 전쟁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쟁합이라고 하고요. 쟁합이 될 때는 누가 이거를 가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데
운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서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 상황을 쟁합이라 그래요. 암합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장간까지 가게 돼요. 자, 지지 안에는 천간이 숨어 있어요. 근데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진 않아요. 이를테면 축이라는 글자 안에는요, 개, 천간 개와 신과 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신기가 지지로 내려와서 합치면 축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에는 이세 개가 다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축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포장지만 축이고요. 안에 내용물은 계신기예요. 자, 얘랑 인이라는 글자가 만났어요. 지지의 인. 그럼 지지의 인은 뭐가 있냐면은 무, 병이 있고요. 갑이 있죠. 자, 이렇게 됐으면 보세요. 지지에서 무게합이 되어 있고 병신합이 되어 있고 갑기합이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암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에서는 마음에서는 이미 엄청난 끌림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암합이고요. 명합은 아까 얘기한 그 천간합이 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망. 공망은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이렇게 60갑자가 흘러가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갑모 갑에서 개까지 천간이 순환할 때 지지는 보면은 자에서 유까지 갔어요. 자에서 유까지 순환되었다. 그래서 12개의 지지 중에서 두 개가 빠졌다. 그두 개가 뭐냐면은 술과 해가 빠진 거예요. 얘가 공망이에요. 술해는 공망이 붙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두 개가 짝이 없으니 공치고 망했다. 그래서 저두 글자에 대한 혜택은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귀신이라면 오히려 좋다. 왜? 귀신이니까, 술래가 귀신이면은 공망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공치고 망했으니까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망을 뭐, 월하고 일로 보기도 하고, 일하고 일 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짝지어서 공망을 보는데요. 저는 이거 개소리라고 한다고요. 뭐, 없어서, 짝이 없어서 공치고 망했다고요? 이거 짝을 누가 지었는데. 이론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실제로 임상을 해봐도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봐야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봐야 내 수준으로는 이 사주가 왜 망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하필 또 공망이 있어. 아, 공망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끼워서 보는 거지. 만약에 공망 이론이 확실하다면요, 모든 사주에 다 공망을 적용해서 다 그걸 때려 맞춰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망 이론 안 보셔도 된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번복될 수 있어요. 갑자기 한 3년 뒤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망이론 사실이 인정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저는 발전 중이니까요. 번복될 수도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지금 제 수준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한번 이게 공망이론이 확실합니다, 선생님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신살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공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없는 것을 불러오는 이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되는 게 허자와 도충입니다. 예, 허자와 도충. 허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 사주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있고 갑을 병정 무기경 인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고요. 이 순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진 거야. 빠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지에서 인, 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인하고 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빠졌어요? 묘가 빠져 있잖아요. 묘. 묘가 빠져 있으니까 사주에서 인하고 진밖에 없다. 어? 순서대로 있는데 하나 빠졌네? 아, 헛자로 묘를 불러오겠구나. 그래서 그 사주 해석을 할때 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도충은 뭐냐면요, 자수하고 자수가 뭐 극으로 치달은 에너지가 중첩되어 있을 때요, 반대되는 에너지를 불러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수인데 또 자수니까 더저 뒤로 땡긴 거잖아요.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쭉 뒤로 땡기고 놓으면 앞으로 가서 또 끝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밤이 가장 깊어지면은 이제 해 뜰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극으로 가 있을 때 얘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는 충을 해서 반대편에 있는 글자를 불러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왕들처럼 오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온다. 그래서 이것을 없는 에너지를 끼워 넣어서 해석하는 이론이 공협이고요. 그게 이제 헛자와 도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논리로 해석이 돼요.
자, 이거를 저는 완벽한 개소리라고 또 얘기를 하죠. 아, 말이 너무 세다, 근데 오늘. 흥분을 해가지고. 없는 걸 불러온다고요? 뭐, 로또 맞았어? 그거 허공에서 돈 떨어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없는 게 그냥 막 자동으로 와요? 자, 왜 그러면은, 이런 이론이 굉장히 전파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2000년대 초중반에 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명리적으로. 그분이 이제 유행을 시킨 이론 중에 하나인데, 외국에 있던 걸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유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허짜 이론이 엄청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납득을 못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없는 게 온다는 게. 근데 이제 뭐 음향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음향을 공부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보이는 거를 해석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없는데 어떻게 부자이지? 관이 없는데 어떻게 잘 나가지? 아, 도충, 허짜, 공협으로 관을 불러왔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골뱅이도 붙여야겠다. 이래야 좀 뭔가 감탄, 그려지지 않으세요? 막그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 도충 때문에 관이 왔구나. 이제 상담 오는 사람마다 다 도충되는 해하고 막 분석을 할거 아니야. 이러니까 공부가 어렵죠. 이러니까. 물론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이런 좀 세게 얘기한 것들을 완화를 시킬게요. 라이브 할 때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다가 접하게 되는 이론들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오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 말고도 누가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제외하고 조금 잘못 알려지거나 바로잡아야겠다 싶은 것들만 추리고 정리한 거예요. 추려서 정리했어요. 사실 여기서도 하나하나 뜯어가면 오늘 하면 한 3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강의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